또 아우라라 그러나? 이게 막 그 에너지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죠. 쉽지 않은 분. 아주 정확하세요. 얼굴이 빨개지시거든요. 되게 귀엽게 생기셨어요.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다락방 김동현은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공연입니다.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에 심청전을 짓답니다. 아, 이거 연극 심청전을 짓다. 제가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 모시는 사람들 작품이에요. 포스터가 강렬한데? 이뻐요. 이게 원래 했던 작품인데 이번에 포스터는 약간 힘을 줬네요. 무당 옷을 입었는데 제를 지내는 거예요. 작 김정숙, 연출 권호성, 예, 알과의 소극장입니다. 평일 7시 30분, 토요일 3시, 또 뭐야 이거 7시야? 그쵸? 일요일은 3시, 월요일날 쉬고, 만 13세 이상, 중학생 이상이죠? 예, 90분입니다. 자, 서울연극제 소개입니다. 그 매년 5월이 되면요, 서울에서 열리는, 그리고 서울연극제가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43회를 맞이하는 서울연극제, 서울연극제를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극제 예술감독이자 창작공동체 아르케이 대표이신 김승철, 우리 또 저기 예술감독님께서 소개 영상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연극제 예술감독 김승철입니다. 올해는 제43회 서울연극제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공식 선정작 8작품과 또 단막극 2작품이 대학로에 위치한 극장들에서 막을 올리고 관객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완성도 높고 흥미로운 공연으로 관객 여러분들께서 연극의 매력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참가 극단들, 모든 극단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다시 일상의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 한 달 동안 대학로에서 연극의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하게 또 작가이신 김정숙 작가님 모시고요, 신문성 배우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극단 모시는 사람들, 김정숙 대표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극단 모시는 사람들 배우 신문성이고요, 이번에 심청전을 짓다에도 출연하는, 예, 됐습니다. 그렇게 뭐 말이 이렇게 꼬여. 어떻게 말 좀 풀어줘야 되는데. 자, 그럼 공연 소개 좀 간단하게 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어떤 줄거리예요? 우리 심청전을 짓다는 말 그대로 지금 심청전을 짓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심청이 제삿날에 남경선인하고 귀덕어미가 심청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불청객 5명이 들이닥치면서 네, 그 사람들하고 새롭게 심청전을 지어가는 이야기. 어떻게 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극장에 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속보이는 줄거리인가요 이게? 뭐 믿기던지 장사 잘하시네. 김승선 배우님은 어떤 역할? 예, 저는 저기 양반나리 역할이에요. 아, 그, 양반이세요? 예, 요번에 좀 신분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일단 저한테 다 이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여튼 공연 보러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예. 자, 이 심청전을 다르게 풀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독특한 점 몇 가지 말씀드려 줄 수 있나요? 네, 심청이가 없는 심청전이에요. 심청이가 죽은 다음에 심청전을 사람들이 그냥 심청전은 효녀의 얘기라고만 생각을 한 방향에서 바라보게 길들여져 있거나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심청의 이웃의 눈을 통해서 다른 시각에서 달리 심청이를 바라보면 어떤 모습인가, 그 아이의 뒷모습이 어떻든지 옆모습이 어떻든지 아버지하고 어떻게 살았든지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상상이 달리 상상, 다른 틀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미 보신 관객들이나 혹은 이제 제가 짓는 마음이 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이 작품이 15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번이 세 번째인 거죠? 네. 그 여성연극인회에서 이제 초청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 작가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김정숙 작가가 한번 작품 써서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가 되었었고 76 페스티벌에 초대가 되었고 이번에 이제 그 계기로 해서 또 서울연극제에서 공연의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가지고 그래도 세 번씩이나 해볼 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서울연극제 공연하시고 오면 되겠네. 아, 네, 끝나고 오시면 되겠다. 남자 딱 공연 끝내고 딱 오면 되겠네. 그러네요. 네.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 되니까. 네. 전 타자기 치는 남자입니다. 아, 저도 이런 점, 아, 이게 제 작품은 여기 한 번도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떤 형평성, 공정성, 뭐 그런 것들을 그러셨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이렇게 남 공연 소개하면서 자기 공연 왜 소개해? 이럴까봐. 어차피 이거 편집될 거라는 건 알아. 아무튼 그래요. 네. 저 나와요.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팀 단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1989년 창단. 네. 70명의 단원 보유했다고. 33년 되신 거죠? 네. 33. 뭔가 느낌이 있다. 보통 지금 막 열심히 활동하는 배우들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극단이잖아. 아, 네, 그렇게 됩니다. 모시는 사람들 진짜 1년도 쉬지 않고 30년 넘게 작업을 했다고 네, 하잖아요. 네. 아, 그 원동력은 뭐 이게 모시는 사람들인가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언제 쉬지? 우리 못 치는 사람들 아니야? 열심히 작업하면은 못 치는 사람들. 아, 맞아요. 또 공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못 치는 사람들. 맞아요. 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 나중에 무대에서 보면 멋있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네. 어떻게 그 원동력은 뭐예요? 배우가 있잖아요. 네, 배우가 있고 작품이 있으니까 대표인 저는 배우가 놀 수 있게 자리를 펼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문성 배우처럼 우리 극단의 40, 50대 배우들은 굉장히 짱짱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자리를 깔아줘야 되는 후배 단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계속 기회를 또 부여받아야지 되는 친구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인 제 입장에서는 예. 레파토리가 있고 배우가 있는데 내가 자리를 못 마련해 주면은 이건 또 대표가 아니거든요. 저희 이제 여기 지금 우리 대표님이요 또 작가이신 우리 대표님께서 또 지금 쓰고 계신 작품이 있어요. 아직 뭐 이게 준비 단계인데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뭐. 흠흠신서라고. 흠흠신서. 흠흠신서? 그것도 누구예요? 홍길동 얘기하는. 다산장약용. 그때 당시 범죄에 대한 기록들을 써놨던 그런 책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대표님께서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아마 참여하세요. 어떻게 제작 여건이 조금 되십니까, 이거? 예, 네, 필요한 연극이면은 제작을 해야죠. 근데 이제, 예, 네, 그 작품을 저희는 하는 극단이니까 그래서 지원이 되면은 좋고, 뭐 안 돼서 연극을 못 한다든가 이런 식의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예 하자고 마음을 먹고 필요한 연극이라고 되어지면 뭐라 그럴까 극단들이 그런 게 꿈이지 않을까 레파토리화 시킬 수 있는 공연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네.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야지 너무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네. 그렇게 자생할 수 있는 네. 극단이 돼야 된다고 저도 네. 약간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지향해야 되고. 지원금 받으러 가 이렇게 그 지원서 낼 때부터 마음이 되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21살 때부터 연극을 시작해서 40년 넘게 하는데 그 지원금 인터뷰하러 가면 내 뒤에 후배가 와 있으면 그 마음이 부끄럽다. 나는 지원금 안 하고 싶어. 실질적으로 또 진짜 이렇게 며칠 날 지원서를 써야 된다는 게 있는데 제가 나는 이번에 하지 않을래.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라도 나라도 들에서 누군가가 되면 좋겠어. 그렇지. 앞으로도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 관객 힘으로, 관객의 사랑으로 예, 될 수 있는 극단이 되는 게 예, 아직도 한 반 정도 이룬 것 같은데 제 꿈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후배들한테.
저극단은 지원을 하나도 안 받는데 이렇게 돼서 그게 안 돼도 되는 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작품의 명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뒷부분에 짧은데 제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보는 사람들도 아 이런 마음이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별이 나무에 걸리니 마음이 참 싱그럽구나. 심청사다. 마음이 맑으니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심청이. 심청이 그 심청인가? 아. 욕하게 하겠습니다. 아, 너무 방송 연기하신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아, 역시 심청사들 이럴 줄 없잖아요.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이 뭐 점수 매겨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연기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막 이렇게 이런 시간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너무 그 질문지를 받고 이렇게 중간 점검하듯이 제 연극 인생을 중간 점검하듯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네,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화두들이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잘 반영이 돼 있어서 예, 덕분에 저도 좀 이렇게 좀 잠깐 쉬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뭔가 되게 교양 프로그램처럼 아, 그래?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되게 부드럽게? 저도 약간 칠렐레 팔렐레 이렇게 막 떠들다가 오늘 되게 부드럽게 하고 있어요. 아, 저는 이게 저 가끔 잘 봐요. 이 채널을 잘 봐요. 가끔 보지 말고 계속 봐주세요. 가끔 본다는 건 사실 가끔 자주 봐요. 아니, 저 뒤에서 무릎 꿇고 서 있어. 이게 좀 많이 더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짤막하게 인사를 좀 딱 하고 네. 이제 끝내도록 할까요? 또 멘트 한마디 딱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잔을 가셔. 저요? 심청전을 짓다는 5월 19일부터 알과에게서 이제 공연을 시작합니다. 궁금하신 분, 보고 싶은 분들은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프로그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월에 올라가는 짤막한 공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투리 가공할 만한 제 43회 서울 연극제 라스낭도 극장에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창작집단 라스에서 제작했고요.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이기쁨입니다. 자본 2 어디에나 어디에도 제 43회 서울연극제 실제 사건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16명의 배우가 펼치는 다큐드라마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드림플레이 제작입니다.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연출 김재엽입니다. 반쪽아리 자작 제 43회 서울연극제 이탈로 칼비노의 환상소설 반쪽아리 자작을 연극으로 재현합니다. 5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창작조직 성찬파 제작입니다. 소극장 알가에게서 하고요. 연출 박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파구나. 타자기 치는 남자입니다. 이거 뭐 소개를 또 제가 또 제 입으로 해야 되네요. 제 43회 서울 연극제 대산문학상 희곡 부분 수상작이고요.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극단 명작 옥수수밭 제작이고요. 아트원 시어터 3관에서 합니다. 연출 최원종입니다. 단막 스테이지 성남 파도 속에 앉아있는 너에게 제 43회 서울연극제 단막 스테이지입니다.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공연예술제작소 비상 제작했고요. 시어터쿰에서 연출 김정근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이 세상 모든 연인과 부부들이 꼭 봐야 할 연극입니다. 5월 29일까지 이모션 프로젝트 제작이고요. 디즐 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전시우입니다. 파인애플 땡큐 앤 유. 자, 2인극으로 펼쳐지는 4가지 단막극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극단 몽중자각 또 일상의 판타지 공동 제작입니다. 선도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김성진, 정민찬입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항상 의사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어반드레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